남자고요. 안녕하세요, 링거님. 인사 먼저 할게요. 여자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편입니다. 군대 제대하고 노래 좀 깔아야겠다. 군대 제대하고요. 원래 알던 얼마 없던 여사친들도 다 연락 끊기고 주변에 여자는커녕 친구들도 여친이 없습니다. 클럽에 가도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없고요. 저 진짜 연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우선 내 생각에는 링고님 클럽에 가셔서 여자를 만나봤자 그 여자가 잘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막 엄청 정말 내가 길 가다 존잘남이거나 뭐 이렇지 않고 막 여자들이 클럽에 가서도 들러붙는다 이 정도 아닌 이상은 내가 클럽에 가서 여자를 만나는 그리고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어떻게 이렇게 진지한 관계로 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? 모임에 나가시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. 주변 사람들이 술 마시자 그러고 결혼식 가자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. 그리고 외모를 가꾸세요. 근데 아만다 어플 이런 거 말고 나는 내 생각에 그냥 실질적으로 봐서 끌리는 여자랑 토익 스터디도 괜찮네요. 제가 옛날에 토익 스터디 했는데 거기서 저 빼고 커플이 네 커플이나 생겼어요. 나는 우선 그 스터디를 자주 안 나가서 망했지만 저가 어느 날 갔는데 다 커플이 돼 있더라고. 토익 스터디 괜찮고요. 외모가 문제인가요?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링고님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링고님 모임에 자주 나가고 주변에 현대차 다니시면은 어쨌든 남자 직원분들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결혼 준비 중이신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. 그 중에 한 분은 애인이 있겠죠. 링고님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실 건데 이상하지 않다면 링고님 고민은 제가 뭐 엄청나게 조언을 해드리기는 좀 그렇네요. 왜냐면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냐, 여자가 많은 곳에 가시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죠. 본인이 여자 사람 친구가 없다면. 근데 본인이 눈이 좀 높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된답니다. 그리고 링고님 현대차에서 열심히 버시는 돈으로요 약간 뭐 눈썹도 좀 다듬어 보시고 머리 스타일도 좀 만지시고 좀 셔츠도 하나 사 입으시면 여자친구 꼭 생길 거예요. 네, 참고로 모쏠입니다. 그럼 더 힘들겠네요. 모쏠 탈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보시고 한 가지 조언으로는 밀코방에 자주 와가지고 여자 심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은 좀 더 연애가 쉽겠죠? 팬가입을 하시면 더 연애가 잘 될 수도 있답니다.